네, 오늘도 한낮에는 볕이 뜨거웠는데요. 당분간은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낮에는 덥겠습니다. 다만 내일부터 아침과 밤 공기는 선선해져서 이제는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20도로 오늘보다 4도가 낮겠고요. 이렇게 15도 안팎으로 서늘한 곳도 많아서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서쪽 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내일은 별다른 비 예보는 없지만 아침까지 강원과 충북, 호남에 안개가 짙게 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. 낮에는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광주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당분간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환절기 날씨가 이어지니까요. 건강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